자, 와47F입니다. WA47이고요. 이렇게 한번 오픈을 해볼게요. 끌어볼까요? 오픈을 하고 다시 넣을게요. 네네. 자, 이렇게 넣고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게 다예요. 이거는 카디오이드 단일 패턴 하나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10dB 패드가 있고 로우컷이 있습니다. 로우컷. 그리고 메이드 인 차이나 AMI 이건 트랜스포머, USB 트랜스포머. 그리고 와47F. 이렇게 여러분들 여기다가 스탠드 연결하시면 되고요. 일반 캐논 케이블 사용해서 연결하시면 됩니다. 자체 아답터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상당히 크고 무게감도 꽤 있습니다. 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저희가 웜 오디오 네. 마이크를 굉장히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오랜만이죠. 그렇죠. 많이 하기도 하고 좋은 평가를 드리기도 했었고, 그래서 웜 오디오가 어떤 시원한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은 AKG를 늘 추천해 드렸어요. 214나 414나 뭐 저는 414 유저로서 그죠. 워낙 오랫동안 만족하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정말 자신 있게 추천해 드릴 수 있는 마이크였는데, 이 하이가 좀 찰랑찰랑한 시원한 스타일보다는 좀 따뜻하고 전반적으로 풍성한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렇다고 노이만을 사라고 할수 있는 건 아니니까 바로 그래서 네, 좀 100만 원 애매하긴 언저리에서 이제 추천해 줄수 있는 가장 좋은 그런 노이만 스타일 위에 그런 어떤 하죠. 네. 풍성함을 구현해낼 수 있는 브랜드는 역시 웜오디오가 맞습니다.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웜오디오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유명한 마이크들이 있지만 거기서 많이 했었던 마이크들 한번 살펴볼게요. 웜오디오 보시면은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이제 익숙한 모델들이 좀 보이죠? 그, 와8000, 와47, 와67, 이런 것들이 사실 와8000보다는 4767이 제일 많이 각광을 네. 받았던 모델들이고, 그리고 251도 아주 많이 사용을 그죠? 하고 있죠. 와251. 저희가 되게 칭찬했었던 모델이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그 까만 마이크들, 와14, 뭐 이런 좀 저렴한 마이크들에서부터 이렇게 와87, R2 그렇죠. 모델들, 그리고 이런 페어링 마이크들, 이런 마이크들까지 와에서 상당히 많은 마이크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웜오디오에서 이제 제일 유명한 모델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4767이 되겠죠. 네네네. 가격도 보면은 949, 899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오늘 하게 될 마이크가 바로 이 와47의 예전에 그 FET 그 트랜지스터 의 모델을 복각을 한 와47F 모델을 오늘 리뷰를 해볼 거예요. 사실 와47이 가장 뭐 대표적인 웜오디오의 그 마이크였는데, 이거 이제 진공관이 들어가잖아요. 여기 보면은 라지 다이어프램 튜브 컨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하는 거는 같은 컨셉인데 튜브가 아니고 FET 네. 트랜지스터 마이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서 바로 12 CX12까지 같이 리뷰를 해볼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오늘 볼 마이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볼 마이크는 바로 이 와47F입니다. 네. Large Diaphragm Condenser Microphone 이렇게 되어 있죠. 가격은 799달러로 약간 저렴해요. 지금 아직 한국에는 출시 전이기 때문에 한국 출시 가격이 어떻게 될지는 알수 없으나, 어쨌든 와47보다는 조금 그죠. 저렴한 가격으로 출시가 될 뭐, 겁니다. 그, 100만 원, 약간이야? 아니면은 뭐, 언저리쯤일까요? 한번 볼까요? 버즈비에서 지금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와47을 판매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와47. 네. 지금 135만 8천 원이란 말이죠, 이게. 와47이 이 정도라면은 한 110에서 120? 한요 정도쯤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역시나 베스트셀러로 지금 꼽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조금 더 가격을 좀 줄여가지고 네네네네. 컨덴서 말고 그러니까 진공관 말고 어떤 트랜지스터의 효과를 조금 더 가져가시겠다 하는 분은 요걸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사이트상에서 살펴볼게요. 자, Secret Weapon of Pro Studio 이렇게 되어 있네요. 프로 스튜디오의 비밀 병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보면은 그47 스타일의 FET 이 69년도에 발매된 요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풀 볼륨 파워풀 디테일 노 컴프로마이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있는 이 내용들 그 기본적으로 여기 잘 어울리는 악기들 나와 있고요. 그다 와사칠 때 이미 보셨던 것들이랑 와사칠과 비교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은 테크니컬 스펙들 한번 살펴보면은 네네. 이런 것들이 이제 K47 스타일의 캡슐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네, 이런 것들이 다 좀 고급 부품들이 사용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네, 고급 부품들, 뭐 트랜지스터나 캐퍼시터 전부 다 좋은 제품들이 사용이 되어 있고요. 폴라 패턴은 카디오이드 단일입니다. 그리고 얘는 아답터 따로 들어있지 않고 그냥 일반 그 캐논잭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맥스 사운드 프레셔 레벨은 137. 그리고 요거를 이제 10dB를 패드 사운드로 이렇게 컷해 놨을 때는 147까지 가능하고요. 프리퀀시는 2만이 아니죠. 20에서 네, 19,000까지 나옵니다. 19,000, 19kHz까지. 그리고 아웃풋 임피던스 155mm 나오고요. 이런 네, 디테일들 여러분들 여기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카디오이드 프리퀀시 차트 보시면은 요 5kHz, 10kHz 사이에서 한번 싹 들어가고 네네. 전반적으로 쭉 올라가는 형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여기가 지금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네, 와사7하고 와사7F하고 와사7 주니어 이렇게 나와야 돼. 가격은 949, 799, 299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튜브로 되어 있고 FET라고 되어 있는데 이 FET가 이제 전개 효과 트랜지스터라고 그래 갖고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예요. 이게 진공관과 굉장히 흡사한 사운드를 내주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 FET라고 붙어 있거나 F라고 붙어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이런 튜브 대신 진공관을 그 진공관 대신에 트랜지스터를 얘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빈티지 마이크로폰 인스피레이션 어디에서 영감을 받았는가? 이게 바로 U47에서 온 거고요. 당연한 얘기지만 U47 트랜지스터 모델에서 온 겁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주니어는 K47 스타일의 캡슐 사용을 하고 있고요. K47 스타일 캡슐은 사실 세 개 모두 적용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것만 와사7만 튜브 진공관이고요. 나머지는 FET 서킷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운드 프로파일을 보면은 리치 오픈 퓨어 아날로그 웜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풍성하고 열려 있고 굉장히 퓨어한 아날로그적인 따뜻함을 갖고 있다. 이게 우리가 원래 와사치를 갖고 있는 이미지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 트랜지스터 모델은 좀 더 파워풀한 베이스 미드 그리고 스무스 하이엔드라고 되어 있네요. 이 부분이 이제 조금 이런 어떤 아날로그 웜스하고 조금 대조되는 부분이 이렇게 파워풀하게 나오는 중저역대가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이런 와사7 주니어의 이제 사운드 특성을 보면은 좀 쨍한 하이 그리고 밸런스 잡힌 중저. 그래서 이게 좀 뭔가 파워풀한 느낌, 전체적인 따뜻함, 좀 시원한 그런 청량한 네네. 느낌을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적용하는 추천하는 악기들 보면은 기본 와사7이 리치 보컬, 다크룸 마이크 그리고 드럼 오버헤드, 스페셔스 굉장히 넓은 느낌의 드럼 오버헤드 줄 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풀바디 어쿠스틱 기타에 웜 기타 캐비넷, 딥 업라이트 베이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썸피, 썸피 킥드럼, 쿵쿵 거리는 사운드와 펀치탐 약간 그러니까 이런 어떤 파워풀 베이스 미드가 되는 타격감이 있는 그런 네. 사운드들에 상당히 많이 좀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raw 보컬이라고 되어 있어요. 날것에 가까운 굉장히 네. 센 보컬, 이거 리치 보컬이고 이거는 아주 뭔가 되게 전투적인 느낌의 그런 그죠? 사운드에도 좀 특화가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풀바디 어쿠스틱 기타 되어 있는데 여기는 디테일드 어쿠스틱 기타 사운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베이스 기타 캐비넷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여기 보시면은 이쪽에는 그 똑같은 드럼 오버헤드라도 스페이셔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서브스텐셜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약간 중저역대와 그런 어떤 존재감, 파워풀한 느낌 이런 게 강조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운드 샘플도 여기서 한번 들어보시고요. 네네네. 자, 이게 또 한글 설명에서 좀 참고할 만한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이게 노이만 텔레폰캔 U47 레플리카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U47 FET의 복각이라서 F가 붙었던 거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사운드 레벨, 하이 사운드 프레셔 레벨, SPL이 높기 때문에 강력한 사운드를 깨끗하게 수음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요 정도가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만한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바로 사운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오늘의 시연곡은 임영웅님의 사랑은 늘 도망가. 네. 이게 지금 OST로 나온 노래인데 사실 나온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네네네. 꽤 오래된 이게 OST가 신사와 아가씨의 OST인데 거의 1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차트 최상위에 있는 네, 임영웅님의 대표곡입니다. 역시 임영웅님의 파워를 느낄 수 있죠. 그렇습니다. 임영웅님의 그 중저역대를 느낄 수 있는 파워풀한 곡에는 또 파워풀한 숨이 어울리지 않을까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2일사부터 들어볼게요. 네. 사랑아 왜 도망가 수줍은 나
나이처럼 행여놓아버릴까봐 꼭 움켜쥐지만 그리움이 쫓아 사랑은 늘 도망가 잠시 쉬어가면 좋을 텐데. 좋아요. 지금 저희는 어느 정도 프로세싱을 해놨냐면은 뭐 많지는 않고요. 한 요 정도 로우 살짝 하고 하이 정말 올리는 말 올리는 둥 마는 둥 그리고 네. 전체 트랙에 리버브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이따가 드라이로도 다 들어볼 거예요. 네. 자 그러면 47F 한번 들어볼까요? 네. 사랑아 왜 도망가 수줍은 나이처럼 행여놓아버릴. 와 일단 볼륨이 비슷한 파형 크기인데도 너무 세게 들려가지고 중저역의 그 존재감 때문인 것 같은데 살짝 줄여서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사랑아 왜 도망가 수줍은 나이처럼 행여놓아버릴까봐 꼭 움켜쥐지만 그리움이 쫓아 사랑은 늘 도망가 잠시 쉬어가면 좋을 텐데. 오 짱짱한 느낌이 많이 들죠. 자 그럼 이번에는 이 두 가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14부터 출발해 볼게요. 사랑아 왜 도망가 수줍은 나이처럼 행여놓아버릴까봐 꼭 움켜쥐지만 그리움이 쫓아 사랑은 늘 도망가 잠시 쉬어가면 좋을 텐데. 이게 좋습니다. 저는 딱 느껴지는 게 네. 보컬을 보컬이 너무 확 사네요. 네, 근데 보컬이 지금 기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약간 좀 죽는 느낌이 있어요. 네, 맞아요. 지금 기타가 보면 그 저희가 그 녹음을 받았을 때 중저역대가 좀 많은 마이크에서 받았을 때 그 나오는 특징들이 있거든요. 약간 좀 그리고 미들이 너무 셀 때 어쿠스틱 기타를 받으면 약간 꽁꽁 그러니까 맞아요. 그 꽁꽁 되는 소리가 있는데 이게 확실히 좀 47F 좀 그런 소리가 좀 나는 것 같아요. 못생긴 저... 소리가 좀 나죠. 네. 기타 같은 경우에는 214, 414가 워낙에 어쿠스틱 기타 특허 모델이기도 네, 하고 맞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컬에서는 47F가 상당히 좋은 피지컬을 보여주고 있고 기타에서는 조금 적절하지 않은 그러니까 같은 그 세팅으로 받았을 때 보컬이랑 좀 싸울 수 있는 그런 맞아요. 숨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214와 47F 바로 기타만 비교해서 들어볼게요. 네. 자 세팅값도 지금 다 뺐습니다. 드라이예요. 47F 이들이 214는 이렇게 돼 있고 47F는 요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처음에 47F만 가지고 계셔서 들으시면 모를 거예요. 근데 이제 214나 414 계열의 마이크가 있으시면은 듣자마자 어? 약간 이러실 수 있는 요소들이 좀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번엔 보컬 비교해서 들어볼게요. 드라이 사운드입니다. 네. 사랑아 왜 도망가 수줍은 나이처럼 행여놓아버릴까봐 꼭 움켜쥐지만 그리움이 쫓아 사랑은 늘 도망가 잠시 쉬어가면 좋을 텐데. 47F가 미들이 단단하게 잡혀있죠. 아, 존재감이 그리고 지금 보면 214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에 이제 로우랑 하이가 잘 살아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보컬의 정체성이 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좀 편안한 느낌이에요. 근데 지금 47F 같은 경우 요 영역이 아주 땡땡하게 잡혀있는 느낌이라
그러니까 이 47F 좀 잘못 쓰면 좀 귀 아프게 받아질 가능성도 좀 네네. 있고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뭐 지금 뭐 상품 설명에서 이제 그들이 이제 제작자들이 말하는 파워풀한 이제 보컬이라고 했는데 뭔지 알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아니면은 그런 걸 저는 또 반대로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애초에 소스가 약하게 나오는 보컬리스트들의 좀 힘을 땡겨줄 수 있을 때도 좀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가 원하는 느낌으로 한번 조합을 해본다면은 네. 예를 들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기타는 보컬 들어갈 자리 빼주고 네. 꿈이 쫓아 사랑은 늘 도망가 잠시 쉬어가면 좋을 텐데. 요런 밸런스면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오히려. 자, 그럼 한번 지금 제가 제 나름대로 세팅한 것과 기본 214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사랑아 왜 도망가 수줍은 나이처럼 행여 놓아버릴까봐 꼭 움켜쥐지만 그리움이 쫓아 사랑은 늘 도망가 잠시 쉬어가면 좋을 텐데. 아 근데 이게 미드를 어느 정도 눌러놔도 세네요. 확실히 아, 맞아요. 세고 그 땡땡한 느낌이 지금 있어요. 보컬이 지금 제 귀에 꽂히는 게 뭐 이거 자칫 잘못 받으면 귀 아프게 좀 받아질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확실한 거는 되게 힘있게 받아진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아무것도 없는 그냥 드라이 사운드만 한번 쭉 모니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아 왜 도망가 수줍은 나이처럼 행여 놓아버릴까봐 꼭 켜지지만 그리움이 쫓아 사랑은 늘 도망가 잠시 쉬어가면 좋을 텐데. 좋습니다. 자 이렇게 47F 모델 같이 보셨고요. 그 튜브보다는 확실히 그 진 그 트랜지스터의 매력을 좀 더 잘 살려놓은 그리고 네. 그러면서 가격을 좀 어느 정도 낮추는 그런 효과를 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확실히 214 이 AKG 계열에 좀 익숙하신 분들한테는 미들이 조금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부담스럽게 네. 들으실 것 같아요. 그 포인트를 잘 잡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 어떤 따뜻함의 측면에서는 기본 와사7이 더 따뜻한 건 확실히 따뜻하고 네. 이 47F는 이쪽에서 이제 설명을 하기로는 아까 이제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왔었잖아요. 이게 이제 파워풀 베이스 미드가 있다라고 했는데 베이스 쪽이 파워풀하기보다는 미들 쪽이 좀 강한 느낌이 들고 이런 아날로그의 웜스의 느낌을 가져가실 때는 확실히 47 쪽이 좀 더 좋을 것 같고 네네. 미들의 이런 존재감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가격을 조금 정리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FET 모델로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와 47F 아직까지 국내 정발이 되지 않은 곧 이제 네네. 발매가 될 따끈따끈한 신제품 같이 알아봤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여기 띄워놓은 이 친구입니다. CX12. CX12는 튜브예요. 튜브는 또 웜 오디오가 아주 잘하죠. 그렇죠. 네, 기대하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와사7보다도 비싼 마이크예요. 네네. 기대가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 CX12로 돌아오겠습니다. 은총 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방구석 뮤지션의 양사입니다. 레코딩 타임스.